무균남, 불결공포증, 청소업체 CEO 역을 맡은 장성결, 윤균상이라고 합니다. 기로솔 역할, 꼬질이 기로솔 역을 맡은 김우정입니다. 입니다. 네, 다정한 꼬질. 네. 둘이 동시에 V자를 또 그려주셨고요. 네. 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손가락 하트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가운데 바라봐 주시면서 가운데도 하트 한번 우리 함께 만든 하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완벽한 키 차이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부럽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유정씨.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왼쪽도 하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왼쪽도 하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도 충분히 되셨나요? 네. 동물이 아닌 기로솔 역할, 꼬질이 기로솔 역을 맡은 김우정입니다. 새로운 풍성한 매력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2년 만에 드라마를 찾아뵙게 된 게 되게 놀랐고요. 너무 좀 떨리기도 해서 제가 조금 기존에 보여드렸던 모습과 다르게 접근하려고 스타일을 잡고 시작했고요. 연기는 일단 뭐 굉장히 단호한 김우정 씨가 연기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 분이 나이 차가 얼마 안 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선후배 사이로 거짓말. 예.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넘어갈게요. 따뜻한 충고도 아끼지 않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누나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한 비서 이상의 비서. 직접인 섹시미도 있고. 네. 네, 겨울에는 멜로의 계절인 것 같아요. 저희 로맨틱 코미디가 멜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조금 따스한 메시지를 던져주자 라는 이제 컨셉에서 이 이야기를 만들기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군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그 캐릭터 한 명들에게 해당되는 그 따스한 말들과 해주시는 어떤 역할 그 사이에서 이제 세 명의 삼각관계가 발전이 되고. 네, 저는 같다라고 또 유선 씨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다 나왔습니다. 힐링. 그냥 되게 힘들고 먹어도 애가 웃는 모습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기운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마력이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저도 아 참 이 친구가 사랑스럽다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해주는 배우라서 전 그게 김유정 배우의 큰 장점입니다. 제가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